트레일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M83이라는 실제 그 사드 미사일을 옮겼던 차량도 이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독일 레오파드죠? 최신전차. 에이브람스요. 탱크 끝판왕. 미국 전차예요. 어마어마한 전차입니다 이거. 제가 안둥이 오늘은요. 우리 밀리터리 RC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탱크도 있지만요 또 거기 또 버금가는 그 탱크를 또 실어낼 수 있는 차들과 지뢰 제거하는 차도 있다고 해요. 흥미진진하지요? 그지요? 제가 등이 함께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요 여기 스케일 RC 우리 카페 주인장님이십니다. 김우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카페장님이십니다. 멀리까지 와서. 아유, 아닙니다. 오늘 눈 호강하고 오늘 너무 신나는 것들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많이 봤는데 원래 이 차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짝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게 미군 차죠? 네, 미군 지뢰 제거용 차로 알고 있고요. 네. 모터는 일반 550 모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0 모터요? 네. 좀 더 크군요 사이즈는. 네. 아무래도 차가 크게 있다 보니까. 요새 또 차. 여기 X3 네, 이런 게 다 메탈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좀 나가는 거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나겠고. 네. 배터리는 뭐 들어가나요? 2셀 들어가나요? 네, 리튬 폴리머 2셀 장착되고요. 도어 캐치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려요. 네.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죠. 아, 안에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안에도 디테일하게 뭐 의자라든가 네. 내부 디테일 다 재현이 돼 있어요. 요거 한번 안에 이거 한번 점을 찍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가 다 이렇게 문이 하면 열립니다. 아래가 문이 다 열려서 요거 갖다 열고 다 뜯고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뭐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고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뭐 배선 장치를 다 아 멀펑이나 이런 걸 같이 걸을 수 있다. 문 열리는 것도 네. 똑같게 이걸 열면 열려요. 아 근데 요런 디테일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요 타이어 같은 부분도 뭐가 걸렸냐면은 이 타이어가 버지면 다 플라스틱으로 아주 접시력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중국 제품들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져봐도 되게 그 그립도 좋게끔 타이어가 물컹하니 잘 만들어 놨습니다. 늘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 요 차는 차 값이 얼마예요? 기본적인 차값만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보면 되고 50만 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다 조립돼서 나오고 네. 있고 도장 다 이렇게 다 칠해져서 맞습니다. 나오고 차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 차량은 간혹 가다가 자유로를 운전하다 다니다 보면 네. 실제 미군 트럭들을 보게 되는데 네. 50cc라는 그 브랜드의 네. M83이라는 8x8 차량이에요. 아 여기 뭐 이거 대포 다는 것도 있고 막 저 크레인 다는 것도 크레인도 달고 네. 이번에 사드 미사일을 옮겼던 차량도 이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8바퀴가 다 도나요? 네, X3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있어서 네. 전부 다 8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활용구도 그리고 조향은 앞에 두 개만 되고 네. 앞에 두 개만 되고
아, 요 탱크. 이렇게 다 돌아도 상관없어요? 예, 아, 주령. 아, 잠깐만요. 그 엔진 소리 이게 나오는데 이게 독일 레오파드죠? 맞습니다. 최신형 전차. 그렇죠, 독일 레오파드고. 이게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여기 있는 궤도 있죠? 이 궤도가 얘는 메탈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냥 있는 고무 그런 밴드가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스펜션이 바퀴마다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넘어갈 때 쭉쭉쭉쭉쭉 넘어가는 게 쫙 넘어가는 게 실제 탱크와의 그 그림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탱크입니다. 리코일이라면은 대포로 쐈을 때 반도포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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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이 몸체도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반도. 네. 한 번만 더 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비탄 넣으면은 얘는 비비탄이 나간대요. 네. 네. 파워는 어때요? 아, 이거 맞추면 가다른다. 아파요? 에이브람스. M1A1. M1A2. M1A2. A브람스. 탱크 끝판왕 미국 전차에. 어. 이라크 전에서. 진짜 예. 무력 전차로 뛰었던. 어마어마한 전차입니다 이거. 대신 장점이 있다면 모터나 이런 게 더 모터나 좋다. 예. 힘이 좋은 거. 그리고 두 개가 이제 풀메탈이다니까. 주행하는 데는 더 묵직하다. 묵직한 느낌. 내가 이걸 한번 살짝 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 메탈입니다. 우와. 바닥이. 아. 무게가 엄청나요. 저 너무 끌고 다니면서 긁힌 거예요? 그쵸. 네. 그 오베드 올라가면서. 아시죠? 실제와 같은 똑같은 움직임에 대한 리얼감이요. 모형이지만 실제와 같이 움직임을 구사하고 막 큰 힘을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RC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가 몬스터 트럭만 하다가 스케일 쪽 빠지면서 트레일러 하고 하면서 이제 탱크 오고 저도 이제 제가 마지막은 이제 중장비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약간 가격대가 부담이 되니까. 아, 이게 밀리터리라는 이 디테일이거든요. 이 디테일이 잘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에 넘어갔느냐의 그 차이인데 요즘 나온 차들은 이게 아주 디테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스케일 RC 쪽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 서킷이 가깝지 않은 분들은 이런 차를 갖다가 한 번씩 접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나와요. 여러분 손이 힘들지 않아요?